돌아갑니다. 이런 것들도 뭐 조정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앞모습이 또 기가 막힙니다.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해볼 것인가? 레고 해볼 겁니다. 어? 형! 스파이더맨 옷 입고 왔네요. 스파이더맨 할까요? 땡! 761398구 배트모빌과 76023 배트맨 텀블러 내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레고 배트맨 탈 것의 끝판왕을 두 개나 다 가져와 봤고요. 아, 정말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 또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 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선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박스부터 엄청나게 큽니다. 겉보기에는 텀블러 박스가 더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이 두께는 또 이런 식으로 배트모빌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박스 크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수가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부품수가 1869개가 든 반면에 이 녀석은 3603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때 박스를 좀 크게 만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실용적으로 나와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부품 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가격은 2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30만 원에서 100원 빠진 299,900원, 이 친구는 32만 원에서 100원 빠진 319,900원이거든요. 얘가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왔다고 해야 될지, 얘가 좀 그 당시에 더럽게 비싸게 나왔다고 해야 될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89 배트모빌은 레고에서 원래 예전에 나와줬었습니다. 2004년쯤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발매가 안 됐는데 778 라고 엄청난 배트모빌이 나왔습니다. 부품 수는 1000개가 조금 넘었어요. 좀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국내 미발매로 해외에서 70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30만 원 넘게도 거래가 됐었던 그 명품인데 진짜 명품 76139가 나와주면서 그 친구 시세는 뭐 아직 검색은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해보면서 89 배트맨, 그러니까 마이클 키튼 형님의 배트맨을 좋아하는 어른 상추들이라면 이 마크가 굉장히 인상 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배트모빌 위에 이런 식으로 아래는 이렇게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뒷부분, 그러면 여기는 앞부분이 아니고 배트맨의 실루엣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기믹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피규어는 3개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60.8cm입니다. 높이도 뭐 12cm. 재보니까 폭은 22cm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의 조립을 제가 미리 집에 가서 해왔습니다. 조립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배트모빌입니다. 60cm짜리입니다. 조립 시간은 총 5시간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레고 조립을 하면서 재밌는 레고도 있고 재미없는 레고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이 친구 역시 재밌었습니다. 이 외관을 이렇게 싸는 느낌들도 단차가 딱딱 또 맞아떨어지니까 또 재밌었고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규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세 명 있습니다. 킴 베이싱어, 그리고 마이클 키튼, 그리고 잭 니콜슨 조커입니다. 가장 좀 유니크한 건 이 배트맨인데요. 망토가 투구와 일체형입니다. 원래는 망토를 저희가 천으로 하나 더 떼고 헬멧을 따로 이렇게 두거든요. 조금 유니크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이렇게 건물 옥상을 표현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은 이런 특유의 동상들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또 가장 뭐 놀라운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탠드가 굉장히 놀라운데 잘 보세요. 돌아갑니다. 실제로 영화상에 이런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핫토이에도 밑에 그거를 넣어서 돌릴 수 있게 구현을 해줬는데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받침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UCS 버전답게 이렇게 명판이 달려져 있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또 깨알 이렇게 돌리는 판을 또 넣어준 거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가 겁나 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뭐 미사일 나올 수 있는 이런 발사장치, 헤드램프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뭐 열리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떼지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믹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여기가 이제 타일로 덮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7784 배트모빌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스터드 작업들로 사실 위에가 좀 많이 꾸며져 있는데 이 녀석은 스터드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타일로 많이 덮여 있으면서 약간 그냥 모형 자동차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노피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앞에 바퀴와 뒤에 바퀴도 크기가 많이 다르고 테크닉처럼 장치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은 해줬습니다. 주유구는 양쪽에 달려있는데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 뒷모습 진짜 미치지 않겠습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야 이거 만들 때 재밌었어요. 요거 이렇게 경사로 브릭을 꽂아서 이렇게 5개씩 총 10개를 해주게 되어 있고 날개도 이렇게 배트모빌의 뭐 거의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뒤쪽 네 요런 날개를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이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운전석이 슬라이딩 도어로 열립니다. 살짝 들어서 여기 위에 올라가고 들어가서 살짝 내려주고 요게 되고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양쪽에 운전석과 조수석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계기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 슬라이딩 도어가 요 구멍에 이렇게 통과가 되게 돼서 매끄럽게 닫힙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 보시면 올록볼록한 거 뭐 있습니다. 경사 타일을 붙여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빠지고요. 이 안에 머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캐논포가 완전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 요 정도 요렇게 딱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요거는 어디를 만져주느냐 여기를 돌려주면 캐논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 뭐 뜯어내면 좋겠지만 사실 뭐 뜯겨지지는 않습니다. 다 그냥 덮는 용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내부는 운전석 그리고 요 정도만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장에다가 넣어놔도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텀블러 보여드릴게요. 슈퍼히어로 시리즈입니다. 2014년에 나왔고 피규어가 두 마리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 다크네이트 트릴로지 이렇게 써 있고요. 높이는 15.1cm, 길이는 43.6cm 되겠습니다. 폭이 24cm니까 배트모빌보다는 조금 더 높고 넓고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텀블러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또 배트모빌과 비교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자,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와, 영화 느낌 느낌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다크나이트의 텀블러가 딱 탄생했을 때 그 배경. 자 그러면은 실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텀블러입니다. 어 뭐야? 배트모빌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알찬 녀석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크리스찬 베일의 다크나이트 배트맨이고 여기는 히스 레저 조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잭 니콜슨의 조커와 또 비교하면 또 굉장히 좀 다르죠? 자 명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재밌는 게 이런 UCS 버전의 명판들은 실제 영화 고증에 있는 그런 재원들을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2.5톤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터드가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 좀 더 있죠. 누가 봐도 텀블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한 경사 브릭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외관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바퀴는 굉장히 크고 뒷바퀴가 이런 식으로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뭐 탱크잖아요. 거의 텀블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되어 있고 머플러가 하나긴 하지만 급 발진하는 그 능력을 또 자랑을 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느낌 귀엽습니다. 네, 깨알로 되어 있고 이런 날개들 6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조정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것도 각도를 이런 식으로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의 운전석 이렇게 보입니다. 또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의 와이퍼가 되어 있고 이 친구는 뒷모습도 멋있고 약간 이런 모습도 또 멋있지만 앞모습이 또 기가 막힙니다. 또 앞모습을 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요렇게 멋있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이거 폭파해가지고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런 식의 앞바퀴가 벌어지는 그런 외형들이 되어 있고요. 그럼 요 안에 지금 운전석 궁금한데 어떻게 보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뚜껑을 따줘야 됩니다. 살짝 들어주면은 요 뚜껑을 양쪽을 다 딸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좁게 되어 있고 배트모빌은 운전대가 동그랬다면 요 녀석은 요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요런 부분들 레이더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스티커 작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레고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들을 박스에다가 좀 표시하거든요. 이 친구는 이런 내부 디테일들을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걸 박스에 표현을 해줬습니다. 지도도 사실 있어요. 네, 이쪽으로. 그게 끝입니다.
아까처럼 막 캐논포가 나오거나 뭐 기관총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때만 해도 외관에 좀 치중을 했지 기믹을 넣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바퀴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움직여지지 않는 게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트모빌과 크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와 10의 배트맨 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고 크기 비교는 뭐 이 정도로만 보여드려도 뭐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사면서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추억을 조금 되살렸다면 또 이 배트모빌을 가져오면서 옛날 배트맨 시리즈가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트맨의 탈 것 89 배트모빌과 텀블러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가격대도 사실 뭐 이 친구가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착하게 나온 것 같아서 애정이 가기도 하고 이거 나왔을 때는 나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울 정도의 텀블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고마운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